32살의 나이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혼을 했던 저는 너무 늦지 않게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하나는 하나만 낳아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닮은 아이 하나만 낳아줘요. 저는 사실은 하나만 낳으면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엄마 닮은 아들을 원했는데 첫 번째 딸을 낳는데 저를 닮아서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처가 댁에는 모든 식구들이 다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멀건 애가 태어났더니 처가 댁에서 뭐 이런 애가 있냐고 이상하다고 보는데 심히 불쾌했습니다. 얼마나 착했는지 제 아내는 별명을 심청이, 제가 심씨니까는 심청이다 그렇게 하면서 참 맏딸로서 정말 큰 효도도 하고 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일 앞에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어떤 결론이나 적용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 유산의 영광,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제일 마지막에 유산받을 그때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 유산의 영광, 그리고 그 중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우리들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뿐이니 자신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감의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 유대인 도무지 물과 기름처럼 상종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영어에서 보면 One New Humanity,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한 새 사람, 한 새 인류, 예수님의 사람, 예수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쉬고 있는데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이 된 자다. 그리고 4장에 내려가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라운 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없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드신 그 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명령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예전에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전까지는 온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나라는 칸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거지를 왕자로 입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왕자는 왕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순간적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땅바닥에서 자는 것을 즐겨하고 포크나 나이프를 써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손으로 그냥 먹기를 원하고 세수하고 잠자기보다는 세수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뒹굴면서 사는 옛 습관대로 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단번에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단번에 생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이 왕의 은혜로 새로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왕의 유산을 이어받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진정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왕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도 괜찮지만 이제는 신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해야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냐면 그 방법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지키지 않으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안다고. 네, 아는 게 다가 아닌 것이죠.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하늘천 따지 알면 장엄급지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몸의 머리와 폐와 심장과 뼈와 근육과 다리와 팔다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결이 됐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키워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단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세단임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전화 한번 해주고 야, 안 나가 안 나가 슬쩍 손목 잡아서 끌어주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국민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려는데 얼마나 쑥스러웠는지요. 같이 탁구 치러 갑시다 그러면 나 쑥스러워가지고 나 일이 있어요. 일은 무슨 일? 집에 가는 일 말고는 없는데 참 쑥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지네들끼리만 가는데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좀 잡아주지. 거짓말 핑계대는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는 무슨 핑계를 대도 항상 그분들의 손을 손목을 딱 잡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한 번만 가요. 한 번만 가요. 손목 탁 잡아가지고 새로 나온 분들 손목 탁 잡아가지고 그냥 한 번만 가요. 한 번만 가요 하면서 손목 끌어가지고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쑥스러워서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연합교회 10년 만에 다시 와봤더니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 최소한 30명 정도 되는 걸 보면 한 60명 정도는 아마 새로 지난 10년 동안 등록을 하셨던 분들 같아요. 아직도 등록을 안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한다 그래가지고 명단을 봤더니 박 목사님 얘기가 명단에 없대요. 구역장한테 그분 명단에 등록을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5-6년 됐대요 교회 다닌지는. 열심히 또 병원 심방하면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오면 꼭 이제 넌 잘 걸렸대 이제 꼭 이제 꼼짝 못하게 콕 끼어가지고 등록시키고 세례는 받으신 분이니까는 이제 우리 정식 왔다 갔다 손님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로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아마 한국 사람들은 멤버십 개념이 좀 없으셔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 멤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같이 살면 되죠. 그래도 결혼식 같은 절차들을 밟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새로 나오신 분들, 낯이 익지 않은 분들은 찾아가서 낯이 익지 않은데 인사 나눌까요?
저는 심영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나누면 참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저도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셔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을 드린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같이 이 말을 자녀가 답게 이런 말로 바꾸든지 자녀답게 또는 자녀로서 그렇게 바꾸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같이 그러면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아십니까? 네, 저희들은 사랑을 알지요. 어떻게 사랑을 알지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와 누나가 물었습니다. 야, 너 사랑을 알아? 이거 아니야, 하트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하고 누나는 연애 얘기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진실된 사랑, 영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서는 아무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 아는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 마음에 관심을 희생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또 따뜻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 오셨나 안 오셨나. 제가 뉴저지 작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때 정말 참 귀한 102세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근데 양반집은 예전엔 공부를 안 시켰다 그래요. 공부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누가 머리에, 그분 표현에 이르자면 머리에 큰 해를 지고 계신 분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확 빛이 임해가지고 깼다 그러셔요. 그래서 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혹시
이렇게 생긴 분 만나지 않았어. 예수님의 초상화 뒤에 후광,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후광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맞다고. 그때 그 순간 이후로 80 가까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102세 때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귀한 분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뒤를, 설교를 하면 앞을 봐야 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뒤를 봐요. 왜?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누가 안 왔던 분이 오시면 아이고 왜 안 왔어?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내가 안 왔는데 아무도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는 그 냉랭한 교회에서 102세 되시는 우리 어머님이 손들어서 환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요. 그분이 102세에 아주 정말 돌아가시는 날 아침까지 미움을 잡수고 편안히 주무시듯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교회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교회 기둥이 무너졌구나. 그 따님 보고 어머님이 하시던 성도님들 돌보는 일을 좀 계속 맡아서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그 따님이 열심히 했지만 어머님의 하던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잘 못하셨어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되셨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누가 예수님의 교회를 지키고 누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 102세 고분은 저희 위임식, 20년 전에 위임식을 할 때 저희 딸 보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여기 교회 성도고 멀리서 온 손님이 먼저 드셔야지요. 얼마나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 손님들을 접대하고 안 나온 성도님들을 돌봤는지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을 5장,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 탐심, 곧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심판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판이 있을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철저히 거부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삼손이 만약 다시 산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정욕 따라서 사는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 오른팔을 끊어버리는 그런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몸속에 그 죄의 기질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기질들이 있어서 좀처럼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결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18절, 너무 설교가 길어지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죄를 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오늘 앞에 1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그 도장을 꽝 찍어준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원한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터에서, 그 가는 곳 어느 곳에서도 우리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성령의 4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놀라운 일들과 새로운 교회의, 신약교회의 탄생이 일어나게 됐던 귀한 날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없던 용기도 막 생깁니다. 왜요? 술을 먹으면 절제심이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게, 그렇게 우리들을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들을 통제를 합니다. 좀 유사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이성과 나의 육신은 똑같은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일, 사랑하는 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저런 가치 없는 것 같은, 저 인간 말종 같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용서하기는 싫은데 용서할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내 자신, 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 안 하고 있는 내 자신, 철저한 죄인 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다시금 깨끗이 씻게 해달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옵소서.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주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나요? 그 마음속에 골들이 깊어 있는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면 받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죠?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 자기 생각, 고집불통,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왕성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날마다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하는 것을요. 주님, 제가 혹시 고백할 죄가 있나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 혹시 제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요?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믿고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는 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고백하면 된다? 아니, 다른 사람 차 유리창을 깼는데, 깼구나. 미안해. 내가 모르고 그랬네? 아니면 알고 그랬네?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미워가지고 돌멩이 들어서 유리창을 깼어. 미안해. 말로만? 금전적인 피해를 만일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배상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용서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관심해서 상처를 준 분 모를 것 같죠? 내가 무관심한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네. 혹시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 상처를 왜 받겠어요?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지요. 모르는 남한테서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을요. 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는. 사랑하면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막힌담이 없고 나와 내 이웃 사이에 죄악이 막힌담이 없을 때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그 길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또 우리 미국 사회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